어제 20일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굉장히 세계가 주목하는, 이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 축구 팬들이라면 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넥슨 아이콘 매치. 저는 처음에 요 얘기 들릴 때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와 진짜 뭐 엄청났었는데요. 그 현장에 우리 또 김희준 기자가 취재를 좀 다녀와서 그 얘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기자는 현장에서 이 경기를 직접 직관을 했고, 저하고 김종용 기자는 저 선수들의 전성시대를 또 팬으로서 네. 기자로서 또 이렇게 좀 했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와 이 저는 그러니까 매진될 줄은 몰랐거든요. 6만 4천석이 매진됐는데, 일단 원래 매진이 좀 안 됐다가 하루 전에 그 전야제 비슷하게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현장 분위기는 훌륭했고요. 진짜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서 이제 경험을 해보면 좋을 법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말씀하셨다시피 전성기를, 선수들의 전성기를 함께 했던 어떤 40, 50대 게임으로만 접했던 예, 10대들도 네. 많이 왔고요. 아, 그래서 약간 어떤 거예요, 그런 말? 그러니까. 기자가 96년생이니까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 정도만 네. 많이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세이도르프나 아니면은 네. 조금 세리에서 활약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좀 대단한 선수였는지는 잘 몰랐어요. 네. 이날 보니까 아 역시 세리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선수를 다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물어봤냐면 동시대를 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뭐 감성적인 측면이나 그런 어떤 또 분위기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봤는데, 제 주위에 네. 이제 뭐 후기, 그러니까 제 주위에 지인이 같다기보다 인터넷 후기 같은 거 보면 나만 아저씨고 내 주위에 다 20대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뭐 어디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그동안 현질하면서 썼던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 돈이 쌓여가지고 이 선수를 데리고 왔다. 네. 뭐 이러면서. 참가했던 선수들 이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FC 스피어라고 이제 공격수 위주의 팀, 네. 실드 유나이티드라고 이제 수비수 위주의 팀, 이렇게 나눠서 소집을 했는데, 아자르, 델피에로, 아자르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잘 붙었는데, 네. 아자르, 델피에로, 피구, 히바우두, 펠라이니, 카카, 앙리, 베르바토프, 드록파, 테베즈, 김병지, 셰브첸코, 박지성, 이천수, 오웬, 안정환, 포르란, 김영대, 이렇게. 그리고 실드 유나이티드에는 야야투레, 세드로프, 리세, 피를로, 보누치, 마스체라노, 푸열, 퍼디난드, 비디치, 칸나바로, 판데사르, 카르발류, 박주호, 아디, 이영표, 임미혁입니다. 야, 근데 진짜 현역 시절 몸값으로 따지면 요즘 기준으로는 진짜 어떤 팀도 영입할 수 없는 수준의 조합이잖아요. 그쵸. 네.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몸, 얼굴이나 몸이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사람들도 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누구였나요 보시면서? 아 저는 일단 인상적인 선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리버풀 팬이다 보니 네. 리세 선수 플레이를 조금 지켜봤는데. 아 리세 전 앞에서 죽였는데 그 다음에 슈팅이. 네. 리세 불렀으면 카레보도 같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윤 카르랑 네. 둘이 싸웠어요? 네, 관계 엄청 안 좋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뭐 경기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뭐 단연 세이도르프인 것 같아요. 워낙 그 공격 상황에서 전개 그 다 관여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원조 축구 천재잖아요. 예, 진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터치 하나하나의 감각이 그게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살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안정환. 아, 네. 아 물론 안정환, 저는 안정 위원이라고 하니까 안정환 위원이 그 경기 전에 그 슈퍼로그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자기는 좀 급이 짜치는데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뭐 했습니다만, 머릿수는 채워야죠 이러면서. 네, 한국 사람들한테 또 안정환 선수가 갖는 굉장히 복합적인 에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지성. 네네. 사실 거의 안 뜰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깜짝 출전을 해서 골까지 넣었었고, 이날 또 박지성 그 선수의 프로 데뷔팀인 교토 유니폼을 입고 온 팬이 굉장히 화제였죠. 그렇죠. 현장에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네요. 오히려 TV 본 사람들은 많이. 네. 아, 그분 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공감을 하시지 않았나. 네. 그 교토를 떠날 때 교토 회장이 나중에 그 걸을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 팀에 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교토 팬들이 정말 남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게 그 장면에서 많이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범근 레전드를 또 모셔서 우승 트로피 네. 또 그 맡기기도 했었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김정규 기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선수가 있었을까요? 그 박지성 선수가 필로 선수를 아, 네. 또 모기처럼 네. 네, 따라다니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이랑 그거는 세계적인 밈이죠. 그러니까 네. 뭐 필로가 그 다음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는데 침대맡에 박지성이 이렇게 얼굴 네. 그런 만평도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제가 중계로 얼핏 듣기로 함성이 좀 컸던 게 카카가 치달할 때 아, 네. 그렇죠. 예,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카카는 진짜 브라질 선수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반짝하고 금방 지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카카도 카카는 레알 마드리드 가면서 예. 본인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 스포츠 헤르니아를 이기지 못하고 졌죠. 카카 그 안첼로티 자서전에 보면은 카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네. 봤을 때 무슨 학생 같아 보였는데 훈련 같이 해보고 모든 선수들이 다 제 워스대로 왔냐고 너무 잘한다고 이랬던 그 AC 밀란 크리스마스 트리 쓸 때 핵심이었죠. 그때 그 AC 밀란이 유럽에서 가장 축구 잘한다고 하던 시절에 그렇죠. 저 선수랑 이제 세이도르프를 동시에 2선에 세우는 네.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때 피를로도 뒤에 있었고. 네. 뭐 포백도 뭐 엄청났고 네네. 그 당시에 카푸, 말디니, 말레스카, 말디니, 코스타쿠르타도 조금 있었고 코스타쿠르타도 그때 말년이었고 여기는 말레스카라고 예, 말레스카라고 이제 축구 팬들이 농담처럼 네 명 묶어서 많이 얘기하죠. 말레스카 그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축구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스포츠고 승부가 있고 뭐 이런 거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을 보면서도 옛날 스타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TV에 나올 때도 그렇지만 그 시절의 나, 그 시절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더 좀 많은 감흥을 주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서 단순히 솔직히 뛰는 거 보면 조기 축구잖아요. 네. 네, 뭐 걸려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근데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조기 축구하는 와중에 푸율 선수는 진짜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태클하고 막 계속 공 뺏고 이러면서 현역 시절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줬고요. 네. 뭐 마스체라노 선수도 막판까지 계속 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선수들을 왜 우리가 사랑했는가 그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었던 또 아이콘 매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슈퍼로브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 많이 당해 줬겠지만 그 과정에서 영상 만든 것들 보면서 될 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 레전드들을 카메라 앞에 불러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다들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하여튼 이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문화 대중문화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뭐 네. 축구 팬들이 많이 농담하는 것처럼 넥슨이 그동안 이제 그 축구 카드 현질, 선수 카드 현질로 번 돈을 이제 잘 팬들한테 돌려준다는 느낌도 팬들이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그 브랜드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역이 투어를 오면 바쁘잖아요. 훈련하고. 아, 예.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나올 게 더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보면은 누구 소셜 미디어 들어가면 한복 입은 사진 있고. 그 퍼디난드가 베르바토프, 비디치, 박지성 같이 한복 입는 네. 걸 올렸던데 그 본인 유튜브도 따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여기 바로 앞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한복집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걸어가는 그게 우리 회사 바로 앞입니다. 네. 뭔가 억울했어요. 아, 지나가다 볼 수도 있었는데. 또 누구 소셜미디어에는 그 나폴리 네. 마피아 식당 가가지고서는 밥 먹는 사진도 있고. 아, 식당 가서 먹은 거예요? 예. 네. 야, 거기 예약 안 되는데 슈퍼스타들이니까 따로 어떻게 됐나 보네. 낮 시간대를 따로 뺐던데요. 촬영용 네. 시간으로. 네. 아, 그리고 제가 좀 언급하고 싶었던 게 앙리를 제가 2007년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동안 무도? 그 유럽 선수들이 한국 들어올 때 예. 인터뷰 섭외가 다 저한테 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유학 갔던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좀 됐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없을 때라 인터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뭐 긱스도 하고 뭐 들라탄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장리하고 인터뷰였거든요. 장리 왔을 때 아스날 선수였습니다. 아스날 선수였는데 영원히 그래도 아스날에 있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계속 말을 빼더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벵거 감독이 있는 한 절대 아스날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럼 벵거 감독 떠나면 떠나겠네 했더니 갑자기 막 웃으면서 막
이 새끼 똑똑하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막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뭐지 뭐가 있나 했는데 그때 가자마자 아 바르셀로나 이혼하고 예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런던 오라고 법사하겠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바르셀로나로 갔다는 거. 무도 멤버들한테도 런던으로 오라고 해서 그쵸. 바르셀로나 갔습니다. 한국인들한테는 요때가 2007년이거든요. 요때 내한을 해서 물공. 예. 무한도전 물공했던 게 예, 악리 영화 검색으로 뜰 정도로 갔다 오신 분들 중 주변에 후회하거나 돈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참 우리 중에 유일하게 갔다 오셨네요. 네. 끝나고는 뭐 행사 내지는 뭐 믹스전 운영 같은 거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미디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항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네. 예, 미디어 브리핑이 제대로 진행되진 않았고 그래도 베르바토프랑 세이도르프가 나와서 했거든요. 뭐 그 선수들이 그래도 답변을 잘 해줬고 네. 특히 뭐 세도로프는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먹고 국악 듣고 해서 좋았다 라고 답변을 해주기도 하면서 그 선수들한테도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도 당연히 많이 좋겠지만 돈 때문에만 다 모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여서 네. 저는 선수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 자체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서로서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참 드록바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네. 셰우첸코도 왔었고 하프타임에 공연한 밴드는 아세요? 예, 저는 그게 피온 네. 3인가의 노래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피온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이 피파 온라인을 했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노래들. 였고 그래서 피오는 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피파 하면 그거 아닌가 옛날에 그 송투 블러 예 네. 그러니까 우후. 옛날 사람은 블러를 네. 생각합니다. 피파 하면 블러가 더 급은 높은 밴드 아, 그렇죠. 네. 네. 음악으로 기억이 되는 게 좀 많이 있죠. 게임 같은 경우 특히나 아무튼 박지성 선수 뛴 거는 참 여러 가지로 아까 저희가 뭐 교토 폭패상과 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있게 한 분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 저희 회사가 유지가 되게 해주는 분은 손흥민 선수지만 네 아무튼 박지성 선수도 굉장히 좀 다 박지성 세대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네, 그죠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상념이 들게 하는 그런 매치였던 것 같아서 그냥 드런드런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뭐 못한 얘기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박지성 선수 얘기하니까 네. 그냥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는 이날 경기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은 것도 박지성 선수였거든요. 아, 네. 결국에 몸을 풀 때부터 계속해서 환호성을 받았고 그 동료들도 박지성 선수 그 상황을 좀 아니까 몸 상태를 아니까 예, 페널티킥 득점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고 이날 사실 뭐 선수들의 개인 응원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얘기해도 그냥 이름을 연호하는 그 정도로 나왔는데 유일하게 이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관중들이 때 이거 예 위송빠레 네. 이거 하는 거를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것도 되게 어떻게 후반 막판에 나와서 되게 이 아이콘 매치의 대미를 장식하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작년에 레전드 매치 한다고 좀 이슈가 됐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는 더 좀 반갑고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좀 듭니다. 네, 아까 사진 자랑한 거 맞습니다. 예. 네, 나이 들면 자랑할 게 사진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또 많은 축구 팬들의 심금을 울렸던 아이콘 매치, 현장 취재, 또 저희 개인적인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